자, 오늘 기도 중에서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했죠. 그러니까는 밥 먹고 산다고 다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뭘 기대했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얘기, 그다음에 옷 입는 거, 그다음에 또 안전, 또 건강, 우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 상당히 그쪽으로만 기울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하여튼간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꽉 찼잖아요. 꽉 찼잖아요. 과연 그런다 해가지고 될 일인가? 네.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이제 이쪽에서 기도하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기도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섰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끝났겠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이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상관이 있죠. 부부간에 살다가 서로 간에 이제 밉고 말이에요, 실망되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뭐 예를 들면은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원망하고 또 부인이 원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거보다도 뭡니까? 대개의 경우는 미안하다. 예?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하다. 혹은 뭐 내가 뭐 집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잘 못해서 미안하다. 혹은 또 우리 아이들 문제 가지고 누구 닮았냐 그러면 누구 닮기는 둘 다 닮았어요. 어떤 경우 할머니도 닮았어. 근데 누구 닮았냐 할 때는 나는 안 닮았고 너 닮았다 그래. 예? 좋은 거는 자기 닮았다 하고요, 나쁜 거는 다 너 닮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뭐냐면 다툼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못 먹어서 사실이 힘듭니까? 아니면 다툼이서 힘듭니까? 예? 세상에 그 모든 것 중에서요, 지금처럼 잘 사는 세상은 없어요. 지금처럼 잘 사는 세상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는 세상도 없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첨단이 돼가지고요, 막 뭐 사회복지다 뭐다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요. 잘 돼 있단 말이요. 근데 이웃 간에도 위층에서 뭐 세탁기 돌린다면 시끄럽다고 그러고 개 뭐 키운다 시끄럽다고 가가지고 막 싸우고요. 주차하는데도 막 불법으로 해가지고 싸우고요. 그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감옥에 간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다 시비가 붙어서 그런 거거든요.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 순수하게 뭐 아픈 거 혹은 뭐 밥 못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만 생기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는 미완성입니다. 양식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 뭡니까?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잖아요. 네? 새벽에 세수하고 오셨어요? 저는 오늘 세수하고 왔어요. 네. 세수를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정신 좀 차리려고 피곤해가지고 말이에요. 세수를 하고 싶더라고요. 세수하고 왔어요. 그럼 어제 새벽에는 제가 세수하고 왔어요? 세수 안 하고 왔어요. 그냥 눈 뜨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딱 나갔는데 세수를 안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가 좀 불안해요. 네? 못 보여줄 걸 보여줬나 하고 못 볼 거 봤나 하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식사를 하고 나면 양치를 해야 돼요. 아침부터 그 삼겹살 드시거나 혹은 삼겹살에다가 또 저거 뭐죠, 마늘을 드시는 분이 계셔요.
있어요, 있기는요. 아침부터요. 밤 12시에도 삼겹살 먹는데요, 뭐.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막 삼겹살에다가 막 이렇게, 어? 그, 막, 그 양, 그, 저, 뭐지, 마늘 막 해가지고요. 하면은 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기 옆에 있는 사람 뭐예요? 다? 여기 아침부터 누가 마늘 먹고 왔냐, 그러죠? 예? 우리는 마늘 안 먹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보면요. 항상 우리 몸에서는 서양 사람들 치즈 냄새 나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그 마늘 냄새 날 수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불쾌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그 간단한 말, 편리한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말이요. 감사하다는 말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Sorry. 죄송합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면 다 통한다고. 감사 아니면 미안이요.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대충 가서 웃으면 감사하고 찡그러면 미안이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서 진짜 죽을 정도로 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이렇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풀렸는데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해 지기 전에 안 풀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 감정이 안 좋았으면 이튿날 되면 두 배로 안 좋아요.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겨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예? 미움이 막 뼛속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큰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입니다. 예? 우리가 이웃 간에 살아가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진짜 이웃일 것 같아요. 아멘? 이웃 간에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웃는 얼굴에 침 뱉냐고요. 못 하잖아. 그런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뭔데. 화난다 그거죠. 와가지고는 자기 안 할 것도 다 하고요. 정말 냉정하거든요. 냉정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돼요. 자기 잘못한 거를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말입니다. 예? 쓰레기 버리려면 자기가 쓰레기 버리지 왜 남의 집 앞에다 쓰레기를 버리냐고. 그리고 주차도 그렇잖아요. 자기 집 앞에 주차하지 왜 남의 집 앞에 주차해. 또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했으면 미안하다 될 거 아니야. 미안하다 될 거 아니야. 네가 뭐냐 그러니까는 거기서 큰 싸움이 나가지고 아주 난리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어느 부장판사가 우울증으로 자살했잖아요.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남긴 그런 글 중에 보면요. 아, 힘들어 죽겠다. 예? 판사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왜 내가 지들끼리 싸우는데 불려가가지고 그 재판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살기 싫어 죽은 거죠. 근데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판검사 하려고 막 머리를 싸매고 야단인데 해보니까 힘들다, 그지? 내 인생이 뭐냐고요. 니네들이 싸웠으니까 니네들이 알지 내가 아냐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 병이긴 한데요. 사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예? 시시콜콜한 것부터 다 그냥 붙어가지고요. 막 싸우고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하고요. 예? 요즘에 뭐 여대생 청부살인 그래가지고 옛날에 났던 사건이죠. 그죠? 자기 뭐 그 사위를 의심해가지고 예? 그 뭐 의심되는 학생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죽인 사건인데 근데 그게 이제 다 잊혀졌는데 그거를 살인 청부를 했던 그 뭐 무슨 재분인가 거기 사모님이요 살인 그거 했으니까 이제 그걸 지시를 했으니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 가서 누워 있었다며요. 누운 게 아니라 그냥 서서 걸어댕겼겠지. 감옥살이 안 하고 병이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 허위로 막 그 진단서 발급한 그 주치의도 이번에 막 구속되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용서하기 어렵다고 그리고 또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게 쌓여가지고 한 가정이 막 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기 싫은 것이 못 먹어서 살기 싫은 게 아니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 나는 잘 열심히 일하는데 해가지고 풀칠도 못하는데 그거 막 살인을 지시해가지고 말이요. 예? 그렇게 한 사람은 가가지고 감옥 살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가가지고 병원에 특실에 들어놔가지고 말이요. 온갖 거 다 받고 있으니까 억울해 죽겠다는 거지. 그러나 지금 다시 막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런 방식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정말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절박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뭐냐면 용서가 공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하고 됐다 하고 하는 거, 이거를 안 하면은 도대체 이 세상은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요, 이것은 우리의 그 죄의식을 자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볼 때요, 너는 죄가 없고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피로 갚아주셨다라고 이미 법정에서는 의롭다고 선언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선언받았는데 왜 죄 사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너는 죄 사함을 못 믿어서 자꾸만 죄 사함 주세요, 죄 사함 주세요. 죄 사함 받았다니까. 그런데 왜 또 와서 죄 사함을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죠.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의로워졌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적인 의로움이고, 다시 말하면 목욕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뜨면 세수는 해야 됩니다. 옛날에 진짜 가난한 시절에요, 명절 되면은 목욕해요. 네? 목욕해. 그래가지고 목욕하러 가면 더 더러워져서 와. 동네 사람 다 오니까 갈 수가 없어요. 설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시골 동네에는 목욕탕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좀 거룩해진 의미가 있죠, 그죠? 새해를 맞이하는데 더럽게 할 수 있냐 해가지고 목욕 동네 다 가니까 얼마나 더러워 거기 가서. 네? 그런 시절에 1년에 한두 번 목욕을 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세수를 안 합니까? 세수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사실은 의로워졌는데 의인인데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인데 사실은 또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 죄를 사해달라는 얘기는, 목욕을 했다는 걸 인정받았지만은 오늘 돌아다니다 보면 먼지도 묻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의롭다 받는 것하고 모순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사실상은 죄사함을 달라고 하는 것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병원이 이제 등급이 있는데, 병원의 등급 중에서 제일 우수한 병원이 되려고 그러면 그 의사나 간호사나 해가지고요, 전부 다 하루에도 손을 여러 번 씻어서 소독을 하게 되면 그 병원이 굉장히 우수한 병원이 돼요. 감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병원에 돌아다니는 그 균들이요, 굉장히 치명적인 사망에 이르는 균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병을 자꾸만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결은, 우리 지난번에 뭐 했죠? 뭐 신종 풀른 거 뭐 했죠? 한번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거 막 계속했습니다, 그죠? 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라 해가지고 우리 만나홀도요 그거 갖다 해놨어. 지금은 안 해.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손을 씻으면 씻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그 허황된 완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법정에서 예수님의 피로 의로움 받았다는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원인적인 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면에서 나는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지금도. 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곱슬머리를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손질했을 때는요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가서 샤워하고 나오거나 비 맞고 나면요 곱슬머리가 또라라 곱슬로 돌아간다니까.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우리가 씻어내야 되고, 자주자주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이 문제도 민감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아, 그 민감한 거죠. 어떻게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냐, 뭐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이야, 전부 다 범법행위인데.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맑으면 맑을수록,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로우면 의로울수록요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은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했죠. 예. 우리는 기도 안 해도 그냥 아 이상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말하기를요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 옆에서 일은 은퇴를 했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퇴가 없다. 예. 죽는 날까지 내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큰 죄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무엘은 죄의식이 많은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삶의 분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거울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부족한데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각성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자백에 대해서요, 정말 이렇게 너 어제도 잘못했는데 오늘도 잘못하고 그 다음에 내일도 잘못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려면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잘못이 발견되면 오늘 잘못을 고백하는 거고, 또 내일 잘못이 발견되면 또 내일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핑계하고 변명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실컷 죄는 짓고 와서 면죄부, 나는 항상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또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씻어내면 씻어낼수록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명하는 그런 투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리고 나는 아직도 완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겸손한 고백. 우리가 만약에 이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안 하면 뭡니까? 나는 완전 무결하니까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 사람만큼 죄인이 없어요. 내가 흠이 없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 기도 안 하겠죠. 그러나 여기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의 그림자지. 천국의 본점이 아니거든요. 천국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심도 어그러질 수 있고, 내가 살려고 하지만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남들이 볼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덕을 세우지 못했으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죄인입니다. 덕이라고 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했네 칭찬이 안 나오면요,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권사가 됐어요. 그 권사? 도대체 존재감이 없어. 이거보다는 아, 그 권사님,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렇게 나와야 돼.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로님? 그 장로님만 생각하더라도 아, 교회가 든든해 이 얘기 나오는데 불안해 이러면은 그거 자체도 죄죠. 죄. 예? 목사님 보면은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예? 목사님 요새 뭐 하나? 예?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러지 않았다는 겸손한 고백이고요, 반복적인 핑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의 기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조건부 기도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내 죄가 용서받고 뭐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피차 간의 용서의 경험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피차 간의 용서의 경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경험이 있는데, 나는 찬송할 때 너무 황홀했어, 나는 기도하는데 막 환상을 봤어, 혹은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도 확신이 생겼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해야 되는 경험은 뭐냐면 용서에 대한 경험이에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럼 어때요? 그냥 그 어안이 벙벙한 거죠. 예,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다가 우리 통장에 들어왔는데요, 돈이 지금 월급이 300만 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300에다가 3천, 3억, 30억, 300억 동그라미가 막 쳐서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그죠? 이게 뭐야? 이러다가 이거를 세보니까요, 이거는 지금 내 월급의 몇 100배, 몇 천배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으네? 근데 이게 진짜 내 걸 한다면 뭐예요? 기절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년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 우리 표정이 어때야 돼요? 우리 표정이? 죄 용서 안 받아봐서 모르죠. 그래서 이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감옥에 가서 별을 몇 개씩 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이게 웬 은혜인가? 내가 저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뭐 하는 건가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이거 도대체 내가 이거 죽은 목숨인데 왜 나를 살려놨어? 그럴 때가 뭡니까? 뭐 충격과 그 놀라움과
그 막 믿어지지 않는 그 어떤 그런 거 어떤 말로 할 수 없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 뭐냐면 사실은 안도의 한숨입니다. 예? 안도의 한숨입니다. 차가 싹 지나가는데요. 내가 막 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딱 섰어. 그럴 때 살았네 이러네. 그 안도의 한숨인데 그거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둔감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줬을 때 그 받은 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감동을 받고 거기에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백 데나리온 그러면 한 석 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못 받더라도 사실은 그냥 살 수는 있어요. 석 달치 월급 정도는 내가 뛰었다 그럴 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가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데나리온을 그 자기가 못 받은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 나한테 빚 갚을 거 있지. 근데 왜 안 갚았어? 해가지고 멱살을 지고서요 흔들어요. 그래도 속이 풀리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경찰에 끌고 가지고 완전히 유치장에 갖다 넣습니다. 요거 내 돈 안 갚은 사람이라고 처벌해달라고.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요. 그러니까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별거 아닙니다. 예? 내 눈에 들보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네 눈에 있는 티끌은 태산이다. 예? 지금 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요 다 잊어버렸어. 언제 응급실에 우리를 들고 메고 갔는지. 애가 아프다고 응급실도 가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잠도 못 자고 부모님들이 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좀 거꾸로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뭐 했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용서해 줘야 될 것에서는요 너무나 아까운 거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반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 경험을 내가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는요 다 많이 해주고 싶고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용서는 해주기 싫고 용서는 많이 받고 싶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그 경험을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해줘야 될 것인가. 내가 친구한테 얼마나 많은 것이 받은 것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좀 잘못됐더라도 내 친구를 얼마나 용서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분량이 이렇게 크니까 내가 교회에 일을 하면서 혹은 섭섭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오해를 당하거나 혹은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그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조차라도 내가 베풀겠다라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층간소음이라든지 혹은 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는 크게 다투고 막 싸우고 할 때 이런 걸 보면요 그거는 우리가 용서는 많이 받고 싶지만은 용서해주기 싫은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커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된다면 받은 혜택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줄 거에 대해서요 너무나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이 감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로소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의 체험 중에서 제일 귀중한 은혜의 체험이 뭐냐면 나는 막 저기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너 같은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예?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은혜죠. 내가 그 우리 부부 사이도 보면요. 장미꽃 한 송이 그것 때문에 초콜릿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아서 감동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이 가서 이 기도를 드리세요. 부부 사이에 주기도면 펴놓고 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지. 내가 당신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해준 것처럼 당신이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그걸 거꾸로 하는 거지. 이게 저 처음 생각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면은 부부 사이 잘 살겠다 그죠? 뭐가 모자랍니까? 내가 용서할 테니까 서로 용서해 달라 그러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갚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장롱 새로 갖다 놓고 침대 새로 갖다 놓고 자동차를 새로 바꾸는다 해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니까 용서해주고 용서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 둘 사이에는 헤어질 수 없는 거지. 어디 가도 이렇게 못 받거든요. 그럼 나는 너한테 해서 그만큼 해주겠다는 얘기죠. 보물섬 작가 스티븐슨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요. 가정예배를 드리면 이 주기도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느 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못 드리기 때문에 너무나 미안스럽고 해가지고요, 아유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대. 그러니까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사실은 주기도문이 죽은 거지. 이 기도를 사실은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기도를 드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가 부끄럽지 않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용서하는 이런 삶을,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그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만큼 내가 포기하고 그걸 내가 비용을 내가 감당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한테 받을 게 있는데 그거는 꼭 받아내야 되거든 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 용서는 없는 거죠. 절대 용서 없는 거죠. 요셉이 형님들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럴 때 은 20에 팔려갔거든요. 그러면 형님들 은20 때문에 나를 팔아먹어요? 너무했어요? 이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노예로 팝니까? 은20에 형제간에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밉지만은.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생각하는 거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어. 그러면 내가 팔려갔을 때 내 고생한 게 얼마인지 알아? 그걸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릇을, 밥그릇을. 밥그릇 쌓으니까 이만큼 쌓고, 오늘 쌓으니까 이만큼이죠. 하루에 세 끼씩 먹으니까. 야? 오늘 쌓고, 내일 쌓고.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요셉이? 이거를 갖다가 10년, 20년을 쌓아놓으면요. 밥그릇이 태산이지. 그러고 형님들을 딱 만났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랬는데, 딱 용서해 주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밥 못 먹었던 거, 남이 집 노예로 가서 매 맞았던 거, 감옥 갔던 거, 이런 걸 다 생각하니까 막 그 형님들한테 받아낼 게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러면 말해보라고. 그럼 형님들이 와가지고 그 겪었던 모든 거에 관해서 지금 요셉한테 대신해서 다 그걸 받아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용서하는데 사실은 내가 돈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10만 원에 대해서 내가요, 그걸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어이 다 받아내려고 하면은 비용을 내가 쓰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비용을 쓴다 할 때 좋다면 100억을 빌려갔어요. 그럼 내가 100억 다 포기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돈 대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그거를 다 내가 집으로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는 못 받았지만은, 너한테는 못 받은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애를 썼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잠만 자고 있고. 그렇게 해서 너한테 받아내려고 하면은 사실 내가 그걸 포기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내가 받은 게 뭔가, 그걸 생각하는 얘기죠.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너한테 받아낼 거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에게 받은 거죠. 아멘. 내가 받은 걸 생각해라, 받은 거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놀라워서 어메이징. 말로 왔을 정도로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라는 그런 주님께 받은 그 거래. 나는 낸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이 주셨는지.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한테 받아내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관건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뭔가? 주님과 함께, 너하고 함께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사이에 내가 받은 것이 뭔가에 대한 그 감동,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너한테 내가 그거는 다 포기하더라도 별로 아까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분량입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는데 형님들이 팔았으니까 고마운 거지. 형님들이 은20에 나를 팔지 않았으면은 내가 애굽에 올 리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총리가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형님들은 나에게 잘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형님들 나한테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갖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다 참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님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데. 아니, 그렇지만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아니라고. 그런 넘쳐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비로소 이 문턱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모든 당하는 것에 관해서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없다. 스테반도 마찬가지고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얘기는 하늘의 보좌에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 대해서 억울해 죽겠으니까 같이 죽자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순교당한다 하더라도 참 주님의 은혜 고맙고 나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당신들의 죄를 덮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서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강 큰 사람들이, 정말 강 큰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로 뭐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많은 것을 구해가지고 있는 대로 남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양식의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에 있어서 우리는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에요. 부딪히면 두 죄인이죠. 곱빼기 죄인이죠. 곱빼기 죄인이면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불쾌한 거죠. 불쾌한 것이 지나가면 뭡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죠. 감정이 생기면 뭡니까? 미운 거죠. 미운 것이 발전하면 뭡니까? 원수되는 거죠. 원수되는 게 발전하고 싶으면 뭡니까? 살기 등등한 것이죠. 살기 등등하면 지옥행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끓고요, 원망이 끓고요. 세상이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의 창고도 채워야 되겠지만은 용서의 분량 창고도 우리가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분량의 창고를 채워라 말이죠. 이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니까 사람 박수를 막 칩니다. 그게 개콘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세상이요 나에게 너무한다 알죠. 사실은 세상이 너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남들은 아파트 다 있는데 나는 없단 말입니다. 남들은 다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차도 없이 걸어 다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 때 화가 나죠. 내가 뭐지? 이 세상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대학을 나왔는데 직장을 안 줘. 세상이 잘못돼서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얼마인가를 봐라. 사실 그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학생이 그랬답니다. 자기가 왜 여기 그 뭐죠, 약 분야에 그 연구를 하게 됐냐 했더니 자기는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뭐 옛날에 뭐죠 사리돈 펜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옛날 돈으로 100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머리가 아팠는데 그 머리 아픈 두통하는 진통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100원 주고 이렇게 약을 사먹었더니 이렇게 진통이, 두통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면은 100원 할래? 그거 진통제 사가지고 그 약을 먹어서 안 아플래? 라고 할 때 100원이 아까워서 이거 아픈 거 머리 싸질러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비용을 내는데 사실은 비용 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군대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렇죠? 근데 내 자식만 놓고 생각하면 이거는 막 힘든 일이지. 하루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아까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서 혹은 우리가 이 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아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무슨 일만 터지면은 나라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야, 네가 가서 한 2년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되는데 이 굉장히 큰 혜택이다. 내가 작은 일을 모아가지고 나라가 지켜지니까. 그렇게 될 때는 받은 게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베푸는데 그 용서받고 용납받은 만큼에 대해서 나도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세상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은혜가 있는데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멋있어 보이는데 그거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집사님 멋있어 보여. 오늘은 그게 머리도 했는데 머리 커튼 어디서 했어? 파마는 얼마짜리야? 해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용서가 넘쳐나는 교회. 예? 저 권사님 왜 그래? 이런 것보다도 아, 이유가 있겠다. 혹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도 옛날에 저보다 더했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 권사님 존경할 거야. 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털컥거리고 은혜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더해줍니까? 엘리베이터 이상으로 더해주는 게 뭐요? 예? 엘리베이터 이상으로 우리가 더해주는 게 뭡니까? 와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교회가 반질반질하고 뭐 좋은 거 하고요 설교도 막 온갖 거 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건 용서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용서를 해주십니까? 라는 그런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한다 할 때 뭐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했습니다라고 하는 형제여라고 하는 진짜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꽃이 피게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몰라가 저는 주기도문 몰라서 우리 가정에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 주기도문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주기도문 하기가 미안하면 나갔다 오라니까 가서 식구들끼리 원망이 있으면 나갔다 오란 말입니다. 나갔다 와서 다시 앉아서 그래 나도 용서할 테야. 그래 가정이 잘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은혜가 있네 없네 이러지만은 진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받은 것만큼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싶고 그렇게 용서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할 때 교회가 비로소 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1등만 알아주고 국가에서 해준 게 뭐냐고 지금 막 물가는 올라가고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 어려운데 해준 게 뭐냐고 계속하게 되면 원망만 쌓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받은 걸 생각하니까 나도 좀 나라가 좀 잘못되더라도 이웃이 좀 잘못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버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귀더라도요. 너는 그래서 안 되니까라고 마음의 문을 닫으라고 외톨이밖에 안 되잖아요. 너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친구야라고 덮어준다면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직장생활도 그겁니다. 직장생활도 가서. 내가 좀 더 용납해주고 내가 좀 용서해주고 내가 서로 만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하면 이게 다 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으로서 좀 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비로소 천국이라는 그 고된 직장도 달콤하게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못 사니까 관계성에 있어서 용서받는 경험과 용서하는 경험을 가지고 지금 천국의 복락을 여기서 지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것이 빈 말이 아니라 허공정에 사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기도가 삶이고 삶이고 기도라 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되고 기도 가운데 우리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이 기도에 담겨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